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노트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감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돈이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돈이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돈이 베색에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리더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갔던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우리 역시 이러한 영적 암흑기에 들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통해 주신 영적 교훈을 붙들어야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가 가라 명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고 있는 가나안 정복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비록 가나안의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 땅을 차지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명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세대가 사라져가도 하나님의 사명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처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처한 환경 말고 내가 처한 상황 말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유다 지파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내쫓아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은 감사하는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돈이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지금 유다지파는 정복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정복하고 베색이라는 곳에서 만명을 죽이고 이 아도니 백색의 뜻은 이제 백색의 주인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아도니 백색은 왕인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 왕을 잡아가지고 이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7절에 아도니 백색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신체 절단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니라 철저히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취하는 방법에서 이방인의 방법으로 그 승리를 만끽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풍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후 사사기 말씀을 살펴볼 때 결국 이러한 악한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어떤 위험과 시험이 와도 성도답게 거룩하십시오. 순결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져 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시험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서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늘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